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6번. 다음은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 방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공통적인 내용을 답란해 주시오.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 자, 유통시험입니다. 유통시험. 자, 유통시험이니까, 유통시험 방법,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 것은 우리가 뭐냐면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어프램 돼 있고, 네,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관이 이렇게 접속이 돼 있죠? 공기관이 접속돼 있어. 자, 공기관 접속단자 P1, P2가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시험 구멍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니크. 자,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는 리크 구멍. 보통 리크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단자. 자, 시험 단자.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상시 공기 유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디 부분 왔다 그린 겁니까? 바로 이제 검출부에 관련된 시험 내부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험 내부. 자, 그 부분을 딱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어프램을 갖다 조금 확대시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점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할 때는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다이어프램인데, 따뜻한, 덮여진 이런 이제 공기가 들어가려면 여기는 뭐가 돼? 자, 팽창이 되니까 얘가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점이 붙어버리죠? 그쵸? 자, 접점이 붙어버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화재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갖다 여기 다이어프램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관이 지금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유통시험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요걸 갖다 이렇게 떼요. 자, 떼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뭘 갖다 접속하냐면, 이제, 마노미터라는 장치를 접속하는 거죠. 여기. 그쵸? 마노미터를 갖다 접속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단자에다가, 여기다가, 자, 뭘 갖다 이렇게 접속하냐면, 자, 바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 주입 시험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주입 시험기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인 명칭이에요. 자, 표준 명칭. 공기 주입 시험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테트 펌프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공기 주입 시험기를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마노미터를 접속을 한다. 이런 형태에서. 시험 내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이 있고, 자, 그리고 하단에 위치가 있다. 상단은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바로 PA가 되어 있고요. 하단은 DL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구성됐을 때 상단에는 이제 뭐냐? 노멀이에요. 평상시다 이런 얘기지. 평상시. 그 다음에 P하고 A인데 P는 이제 파이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유통시험할 때. 자, 유통시험할 때는 어디 갑니까? P 위치에. A는 이제 뭐냐면 액션이에요. 액션이니까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바로 화재 작동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계속시험이 있어요. 자, 이런 시험 할때 이제 여기 중단 위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D하고 L인데, 자, D는 이제 뭐냐면 다이어프램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접점 수거 시험 할 때는 D에 위치 갑니다. 그 다음에 L은 이제 뭐냐면, 리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크 저항 시험이다. 이렇게, 자,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접점 수거 시험이나 리크 저항 시험 할 때는 어디에 놓고요? 하단에 놓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험이라든가 화재작동시험이나 작동계속시험은 어디 간다? A에 간다. 중단에.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디가 있어요? 상단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통시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원료가 있어야 돼. 시험 내바가 중단에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마노미터를 접속하고 공기주입시험기를 접속하고 자, 시험 내부를 갖다 어디에? 중단에 놓습니다. 자, 중단에 놓으면요.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중단에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공기관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단에 놓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적정 공기량을 주입을 합니다. 자, 주입을 해서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지고 뭐가 올라오면 마노미터의 수위가 여기 물쳐오는 거예요. 자, 공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점점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멈춘다? 자, 100mm가 딱 올라갔을 때, 즉 10cm가 올라갔을 때 공기 주입을 했다가 자, 뭐예요? 자, 멈춥니다. 자, 멈춰가지고 얘가 그대로 있으면 공기관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됐다가 얘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야? 공기관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00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럼 중간에서 찌그러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이제 확인되면 시험 내부를 갔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요 하단으로 가요. 자, 하단에 가면 이게 중단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하단에 가면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자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니크 구멍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럴 때 100에서 하단으로 내렸을 때 얼마까지 내려온 걸 시간 측정한다? 2분의 1로 떨어진 시간, 즉 50mm까지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세요? 수위가 정지 후 내부 핸들을 조작해서 송기구를 열고 공기를 뺀다. 자, 이 경우에 마노미터의 수위가 2분의 1 정도 50m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을 측정을 한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야? 유통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마노미터는 되고 다른 쪽에 테스트 펌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정식적인 표준 명칭이 자, 뭐라는 거? 공기 주입 시험기라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 펌프 대신에 여기다가 자, 공기 주입 시험기. 자, 요게 이제 표준 명칭이니까. 자, 하고 또는 여기다가 자, 뭐 테스트 펌프. 그러니까 요렇게 답을 작성해 줄 수 자,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라 그러면 이제 공기 주입 시험기. 자, 요걸 갖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정답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표준이 이거니까 시험 장비가. 자, 따라서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 할 때 보면 이제 뭐가 있었어요? 자, 바로 유통 시험의 방법이 있었고 유통 시험의 목적도 있었죠? 자,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방법에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